두 번째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.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.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.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. 무엇을요?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.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? 성령으로 감동이 된 이 말씀 왜 있습니까?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내 사명이 어떤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,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,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읽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진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.